야, 너! 왔다! 아니, 여기가 아니잖아, 바보야. 여기다가 해야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배우 칭기지입니다.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른 상태로 아래 방향키 한번 누르면 동시에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또 새롭게 알려드리고 싶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자, 여러분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죠? 복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활성화시키는 단축키가 바로 Alt키입니다. 알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써야 하는 합계는 1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을 써야 되니까 저희는 숫자 1번을 그냥 누르면 되는 거죠. 숫자 1번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굳이 마우스를 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번호. 모든 테두리 성공! 뭐요? 이거 기울기 2 1, 2, 4, 5 더하기 2, 3, 2, 1 더하기 6, 5, 4, 2 더하기 빠른 실행 알트 1번! 오케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3분 안에 할 수 있을 거예요. 테스트 캠퍼스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엑셀 고수! 아는 것이 힘이다.